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반장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경찰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개와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이 있다고 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만나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경찰견들은 다 큰 개만 있는 것 같은데 작은 개들은 경찰견으로 활동하나요? 소형견보다는 이제 중형견 정도의 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현재로서는 거의 대형견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중앙경찰학교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 옆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경찰학교 현장실무학과에서 신임교육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민철 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개가 두 마리가 나왔어요. 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검정색이죠. 검정색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이름이 큐입니다. 왼쪽에 있는 갈색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견종인데 이 친구는 이름이 포순입니다. 예. 사실 일반인들은 경찰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 경찰견 하면 뭐 사람도 찾고 폭발물도 찾고 마약도 찾고 증거물도 찾고 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종류마다 다 다른 역할을 부여를 받은 개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견들의 이제 각자 임무를 맡은 거잖아요. 예. 우리 저 큐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폭발물 탐지견이었다가 예. 전공을 바꿔서 이제 마약 탐지견으로 하니까 얘는 박사학위가 두 개인 거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우리 포순이는 증거물 채취 증거라고 채취 증거 과학 수사대에서 수사 부서에서 이제 증거물을 채취하고 예. 이제 법정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만든 개 이름이 채취 증거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유류하고 간 물건들을 이제 포순이 같은 훈련된 강아지들이 찾아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예. 경찰견 중에 순직한 견이 있다고 예. 레리라고. 예. 그 레리 아시나요? 아유, 레리. 제 첫 번째 파트너고 제가 예. 레리만 이름을 들으면 항상 마음이 찡하죠. 3년 전인가 이렇게 제가 이제 핸들러를 그만하고 이제 경찰학교로 발령을 난 이후에 제 다음 후배 핸들러가 이제 레리를 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급하게 다급한 목소리로 형님 레리가 갑자기 이상합니다.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오후에 휴가를 내고 대구에 내려갔었는데 이미 그 독사에게 수색 중에 산에서 독사에게 물려서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울고 이제 장례식까지 다 치르는 걸 보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경찰견들이 물론 이렇게 무사히 은퇴하는 개도 있지만 임무 도중에 순직을 하는 개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찰견이 돼서 평생 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견들이 예. 정말 행복하고 또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핸들러가 되고 싶어하는 예비 예. 경찰관들 혹은 경찰관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 개라는 동물은 혹자가 말씀하셨죠. 이제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개의 능력을 아직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개와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을 꿈꾸시는 경찰관 또는 일반인들께서는 이제 핸들러라는 직업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항상 그 점을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개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항상 염려에 두고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귀한 네, 출연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 경찰견 복지와 또 경찰견의
앞으로 좋은 환경이 우리 경찰 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